찬양하고 계시는 제병용 신부님과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그 뜻을 담아서 써보았습니다. 사랑, 캄보디아 형제를 돕는 천사들에게 아득한 우주에서 보아요. 우리 은하계는 변두리, 태양은 한 귀퉁이 작은 별, 태양의 방틀만한 살점이 지구인데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가족이 아니겠어요? 푸른 별 지구 출렁이는 바닥에 통뼈로 다 붙어있는데 산 넘어 물 건너 있다고 어떻게 이웃이 아니겠어요? 나무와 풀, 새와 짐승의 영토에서 인간은 고작 한 줌, 어떻게 살갗이 다르다고 형제가 아니겠어요? 그들이 팔다리 잃고 꿈도 잃어 삶의 끈 놓으려 하는데 우리끼리만 웃고 즐기면 어떻게 이웃이라 하겠어요? 그들이 수렁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우리끼리만 소풍 가면 어떻게 형제라 하겠어요? 그들의 빈 밥그릇에 슬그머니 내 밥 덜어주고 거기와 여기 가로놓인 벽을 부수고 그 벽돌로 다리를 놓아야 이웃이 되지요. 우리가 그들에게 내미는 손이 결국 우주 아니겠어요?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말이에요.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미소가 야훼께서 베풀어준 사랑 아니겠어요?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 말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캄보디아 어려움을 했을 때 봉사를 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제병령 신부님께 증정하겠습니다. 예, 증정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